자, 읽어봅시다. 누구 단문이죠? 네, 에비양님이네요. 에비양님, 저희가 단문 처음 듣네요. 자, 얼마나 잘하시는지 봅시다. 얼마나 잘하시는지. 자, 벌떡 일어나서 그만해요.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는 이런 짓. 아니네요. 이런 짓 하고 슬래시 그어줘야 되네요. 그만해요.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 이런 짓. 이렇게 붙겠네요. 솔직히 죽고 싶지 않아서 이러는 거잖아요. 단무진이 뭐니 하면서 망설이는 건, 이 단무지가 진짜 단무지일까? 단무진이 뭐니 하면서 망설이는 건 스스로한테 다른 문을 열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슬래시 그어지겠네요. 그래요. 난 당신에 대해 아는 게 없어요. 그치만 이건 확실히 알아요. 무기를 쥐고 있는 손으로는 더는 무엇도 잡을 수 없다는 거. 그걸 내려놔야 다른 문의 손잡이를 돌릴 수 있다고. 아씨, 언어의 연금술사네. 언어의 연금술사야. 너무 싫어. 자, 이럴 때 여러분 진실한 감정이 보여져야지. 명대사 살리시면 망합니다. 명대사 살리시면 안 돼요. 이 대사 죽이지. 이런 거를 청자한테 듣고 싶은 마음이 들어선 안 돼요. 이 대사 그거는 작가 지망생들이 이렇게 가져야 될 마음이야. 여러분들은 연기를 잘하는 것처럼 보여야 돼. 이런 대사를 만나면 되게 불편해해야 돼. 왜냐면 일상 대사 아니잖아. 약간 막 이렇게 막 시적으로 써 있고 뭔가 문학적이고 막 이런 대사는 우리가 연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게 맞아요. 왜냐면 그런 대사 안 쓰니까. 근데 명대사를 살리려고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면 그냥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멋있는 대사를 만나면 막 뿌듯한 애들 있어. 그걸 내려놔야 다른 문에 손잡을 돌릴 수 있다고요. 아빠시잖아요. 아이들을 사랑하긴 하나요? 그렇다면 사세요. 사람은 사는 거예요. 비겁하게 죽는 게 아니라, 죽는 게 아니라, 염이 떨어져야겠네요. 당신 아이들이 이런 모습 보면. 이러지 말아요. 그러니까, 자, 지금 상황이 이렇네요. 상대가 무슨 뭐 칼을 쥐고 있든 총을 쥐고 있든 이래서 나를 협박하는 상황이네요. 나는 이 사람과 무슨 관계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사람은 아이들의 아빠라는 걸 내가 아는 상태네요. 왜 알지 모르겠어요. 무슨 사진을 봐서 알 수도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죽고 싶지 않아서 이런다. 솔직히 죽고 싶지 않아서 이러는 거잖아요. 라는 말은 죽으려고 했을까, 이 사람이? 근데 너 사실 죽고 싶지 않잖아. 안아서 나한테 이렇게 협박하고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뭐 이러는 거잖아. 뭐 이러는 걸까? 그렇다면 사세요. 사랑은 사는 거예요. 이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 뭐 자살하려고 했을까, 이 사람이? 뭐 칼로 나를 죽이려고, 스스로를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뭔가를 막은 것 같아. 내가 뭔가 이제 이렇게 말린 것 같아. 그래서 나한테 이제 칼이 주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나를 협박하는 상황? 뭐 약간 이런 그림 그려져요. 벌떡 일어나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내가 앉아 있다가 그만해요! 막 이러면서 벌떡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날 만한 상황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기 싫다. 이렇게 생각하기 싫을 땐 여러분들이 준 파일을 참고를 해 보면 좋겠네요. 일단 들어보면 되겠네요. 자, 들어봅시다.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는 이런 짓, 솔직히 죽고 싶지 않아서 이러는 거잖아요. 단무진이 뭐니 하면서 망설이는 건 스스로한테 다른 문을 열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요. 나는 당신에 대해 아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요, 이건 확실히 알아요. 무기를 쥐고 있는 손으론 더는 무엇도 잡을 수 없다는 거. 그걸 내려놔야 다른 문의 손잡이를 돌릴 수 있다고요. 아빠시잖아요. 아이들을 사랑하긴 하나요? 그렇다면 사세요. 사랑은 사는 거예요. 비겁하게 죽는 게 아니라
당신 아이들이 이런 모습 보면... 이러지 말아요. 한 번 더 들어봅시다. 그만해요!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는 이런 짓, 솔직히 죽고 싶지 않아서 이러는 거잖아요. 단무진이 뭐니 하면서 망설이는 건 스스로한테 다른 문을 열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요. 나는 당신에 대해 아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요, 이건 확실히 알아요. 무기를 쥐고 있는 손으론 더는 무엇도 잡을 수 없다는 거. 그걸 내려놔야 다른 문의 손잡이를 돌릴 수 있다고요. 아빠시잖아요. 아이들을 사랑하긴 하나요? 그렇다면 사세요! 사랑은 사는 거예요. 비겁하게 죽는 게 아니라. 당신 아이들이 이런 모습 보면 이러지 말아요. 자, 자, 코멘트 주세요. 자, 읽어봅시다. 라연님, 잘하신다. 애니메이션 같았어요. 약간 정의로운 주인공 느낌. 혜원님, 전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정도 너무 좋았고 그림도 잘 그려져서 잘 들었습니다. 타키우님, 반갑습니다. 타키우님은 극단적 선택하려는 사람을 말리려는 대본으로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네, 뭐 그럴 수밖에 없어 보여요. 설득하려는 게 더 느껴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 이러지 말아요 하는 부분도 극단적 선택을 목도해서 직접 말리는 느낌이 들어가면은 좋겠고요. 긍정적님, 처음 대사부터 계속 듣고 싶어지는 연기였어요. 긴박한 상황도 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근데 상대가 무슨 말을 할 때 내가 들어야 하는 물리적인 시간이 있을 텐데 그게 좀 짧아가지고 상대가 잘 그려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이 긴박한 느낌만 있을 뿐 잘 그려지지 않았어요. 마지막 이러지 말아요 대사처럼 확실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야생아님, 이러지 말아요 전까지는 이러지 말아요라는 대사 지금 몇 코멘트 몇 개 안 읽었는데 지금 거의 다 반복돼요. 이상했을 확률이 높죠. 이러지 말아요 전까지는 상대를 설득하려는 의지가 보여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줄에서 상황과 캐릭터가 확 바뀐 거 아닌가. 근데 우리 긍정정님은 마지막 줄이 좋았나 봐. 그래서 마지막처럼 대사를 확실하게 해라. 근데 야생아님은 마지막 줄은 캐릭터가 확 바뀌었다. 지금까지 말하던 사람 어디 갔지? 라는 의문이 들었다라는 거죠. 홀리서클님, 그 연기하신 이 인물이 아무래도 말을 잘하고 똑부러진 인물인 것 같지만 그래도 왠지 이런 위험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너무 또잇또잇하고 대차게 명대사를 줄줄 쏟아내는 게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아이고, 좋은 코멘트입니다. 그래서 만화처럼 느꼈어요. 만화는 리얼리티랑은 조금 그래도 거리가 있잖아요. 용기를 잃지 않는 여자 열혈 캐릭터요. 목소리 단단하고 좋네요. 준영님, 어미가 계속 강조돼서 읽히니까 자기적으로 느껴졌어요. 좀 더 자연스럽게 이어갔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설득하려는 것보다는 훈계하는 느낌이 좋은 코멘트입니다. 생각 못했는데 그런 것 같다. 엘린, 와 굉장히 발성 발음 좋으시네요. 소리를 귀에 때려박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발음을 너무 세게 하셔서 그런지 약간 애니메이션 연기처럼. 네, 알렉스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소리도 매력 있으시고 템포도 듣는 사람의 흐름을 같이 느끼게 잘 조절하셨네요. 백원님, 이 대사가 애니였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정극이네요. 그래서 만들어진 연기로 들렸습니다. 마음보다 표현이 크고 그걸 잘 포장하셨어요. 그런 쪽으로 중심을 두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정말로 극단적인 상황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무대에서 보여지는 연기처럼. 그러다 보니까 연기를 들으면서도 상황에 대한 긴장감이나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고 편안합니다. 이것도 좋은 코멘트네요. 신하봉님,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요? 너무 또렷하게 들려서일까요? 뭔가 악당한테 당신은 잘못됐어! 하고 설교하는 느낌이에요. 소리 되게 좋으시네요. 슬기님, 첫 시작부터 둘째 줄까지는 중반까지는 감정이 느껴지다가 셋째 줄부터 뭔가 감정이 안 느껴지고 대사를 잘 읽어야겠다라는 느낌만 들어서 그랬어? 첫째 줄, 둘째 줄까지는 잘했는데 스스로한테 다른 문을 여기 말하는 거지? 좀 더 급박하고 긴장 상황 속에서의 캐릭터의 감정이 잘 느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주토끼님, 살아있는 사람이 말하는 느낌이 안 들어서 아쉬웠어요. 하지만 애니메이션 연기라고 생각하면 좋게 들려요. 왜 그럴까 고민해봤는데 대사가 너무 매끄럽고
흘러가는 템포가 굉장히 빨라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지금 내 눈앞에서 사람이 사람 목숨을 가지고 장난하는 듯한 그런 짓을 하고 있다면 이렇게 말이 쉽게 나올까? 하이테키님, 잘 들었습니다. 특정 단어에 힘이 들어가니까 확실히 쏙쏙 들어오네요. 근데 이게 너무 인위적이라 현실에서 이렇게 말을 하려나 싶네요. 이러지 말아요 부분은 남자의 칼날이 돌아가는 부분인데 너무 예상을 한 것 같아요. 아, 알고 있었다. 세즈데모님,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감정의 크기도 크고 흐름도 좋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확실히 뮤지컬 같은 무대 위의 느낌이 좀 났던 것 같다. 애니라기에는 좀 사람 같고 현실보다는 극적으로 보여요. 근데 정말 재밌게 들었어요. 저도 마지막에 좋았어요. 아, 우리 재즈님은 좋았대. 우주도끼님, 만일 상대가 자살 시도하려고 막았다는 설정이라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뭐 어떤 큰 행위를 하려는 걸 이제 그만하라고 딱 잡는 상황이죠. 그럼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화자의 시선은 상대가 다시 어떤 행동을 취하지는 않을까를 살피면서 말도 좀 다급하고 횡설수설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청산유수고 좋은 단어네요. 청산유수 나왔습니다. 호흡도 너무 깔끔해서 현실 상황이 아니라 애니메이션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준님, 완전 애니메이션 같이 느껴졌어요. 특히 여전사 주인공 느낌이 물씬 났습니다. 이러지 말아요. 이 부분만 유난히 앞대사랑 따로 노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감정은 명확한데 상대의 말을 잘 안 듣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 같아서 이것도 좋은 코멘트입니다. 발음 너무 부럽습니다. 그지 우리 민주가 발음이 좀 세가지고 이렇게 발음 좋은 언니들을 만나면 부러울 것 같아. 효영님, 음색이나 상황에 대한 묘사 감정이 정극이라기보다는 애니메이션이네요. 모아진 소리로 대사를 하면서 상황에 대한 전개까지 같이 부드럽다 보니까 더빙 연기를 한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나네요. 연기가 좋다 나쁘다의 문제보다 방향성에서 약간 오류가 있죠. 그렇구나. 효영아, 너는 더빙 연기와 애니메이션 연기와 정극 연기를 잘 구분할 수 있구나. 물론 구분되죠. 그렇다고 애니메이션 대본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장 애니 같은 부분은 음색적인 부분인데 마이크에 잘 들리는 모아진 소리일수록 개인적으로 애니메이션 느낌이 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극이니만큼 좀 더 풀어서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소리나 말투, 감정, 전개가 모두 만들어진 느낌이네요. 하지만 딕션이나 연기적인 부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스킬 말하는 거야. 딕션, 연기적인 부분. 이게 뭐예요? 연기적인 부분이. 이게 스킬이죠. 강글라스님, 일단 소리 너무 좋으시네요. 부럽습니다. 소리가 좀 짱짱하지? 소리는 강글라스. 너도 좋아.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 같았어요. 정의로운 주인공이 상대를 설득하는 느낌이랄까요? 만들어진 보여지기식 느낌이에요. 정말 사람을 설득하려면, 자, 좋은 단어. 정말 사람을 설득하려면 이렇게 또랑또랑하게 웅변하듯이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러지 말아요는 갑자기 확 달라져서 납득이 안 됐어요. 하연님, 저는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에비양님, 자, 제가 요즘에 프리큐어를 너무 많이 봤나 너무 많이 봤나 봐요. 몇 달 애니 공부만 하기를 했는데 다들 완전 정확하십니다 하셨습니다. 자, 일단 에비양님의 단문을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새로 들어오신 분들의 보이스 파일을 다 받았는데 다들 뭐 그렇게 초보자는 없었던 것 같아. 다들 초보라고 내가 인식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 우리 에비안이 연기 잘하는 친구네요. 그죠? 연기 잘하는 친구네요. 발음도 정확하고요. 발성도 좋아요. 그리고 표현력도 있는 친구예요. 이거 디스크 검사 혹시 뭐니? 우리 에비안님. 뭐 아이유형. 약간 아이유형일 것 같은데요. 네, 연기 잘하는 친구입니다. 약간 이 정도 되어주시면 제가 좀 가르칠 맛이 좀 나죠? 자,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 몇 개 지적을 해드리면 대사를 너무 쉽습니다. 너무 정확해요. 발음이 너무 정확해요. 제발 흘려주세요. 네, 제발 흘려주세요. 이런 얘기 내가 하면 태어나서 처음 듣는 얘기인 경우가 많아. 너무 제발 정확하게 하지 마세요. 지금 프레젠테이션 하러 나온 것도 아니고 얘는 성우 지망생이 아니야. 지금 중국집에서 짜장면 먹던 애야. 그냥 감정선, 당황한 감정선, 뭐 두려운 감정선, 뭐 이런 감정선 포커스를 맞춰 주셔야 되는데 발음을 정확하게 하려는 의지, 나의 말을 잘 전달하려는 의지, 약간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사 너무 씹어서 지금 발음합니다. 약간 이제 정확하게 들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겠죠. 근데 얘는 정확하게 들려줘야겠다는 생각 없어요. 이 듣는 사람이 지금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무슨 시각장애인 뭐 그런 거 아니잖아. 그냥 얘기해. 마음만 들려주면 되니까. 대사 너무 씹는데 아마 이 대
대사를 정확하게 찝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다른 대사도 약간 이렇게 찝어주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대사 너무 찝어요. 안 그래도 돼요. 지금 발음 너무 좋잖아. 그냥 수술수술 말해. 아, 막 대사를 엄청 흘리려고 일부러 말해도 정확하게 들릴 것 같아. 이러지 말아요에 대한 코멘트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러지 말아요의 감정선이 틀렸다라고 한다라기보다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줄과 슬래시가 많이 그어져요. 많이 달라요. 얘가 걔가 아닌 것 같아요. 앞에는 막 이렇게 강단 있게 막 외치다가 이러지 말아요 할 땐 막 쪼는 느낌이 너무 강해. 그래서 앞에가 우리는 앞에 그런 앵갑다 하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러지 말아요가 따로 놓으니까 거기서 어색하게 들리는 거죠. 뒤에가 좋았을 수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덟 줄에 이미 설득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뒤에가 이상하면 뒤에가 무조건 잘못한 것처럼 들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일관성은 있어줘야죠. 자, 일단 제가 분석표를 봤어요. 우리 애비양님이 잡으신 설정은 이렇습니다. 그 중국집에 이제 식사를 하러 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단무지 좀 더 주세요 막 이랬는데, 이제 뭐 약간 늦어졌나 봐. 그래가지고 다 죽여버리겠어, 뭐 다 내가 단무지 달려는데 왜 안 주는 거야 막 이러면서 다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벌어진 거야. 근데 이 사람의 스토리가 또 있기는 하겠지. 이 사람의 스토리는 이래요. 막 자살을 하려는 생각을 먹었고,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러 중국집에 왔대. 그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러 중국집에 왔다는 설정이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죽지 꼭 뭘 먹어야 될까? 칼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뭔가 칼로 찌르겠다라는 의미 아닐까? 아, 빨리 찌르고 죽으면 될 것을 꼭 마지막 식사를 해야 될까? 나는 그게 조금 약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단무지라는 단어가 나왔고 중국집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단무지 하면 이꼴 중국집이 편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얘가 중국집에 와야 되는 막 그 상황을 어거지로 막 끼워 맞춘 느낌이야. 그래가지고 조금 마음에 안 들어. 좀 다른 설정이었으면 좋겠어요. 그치만 일단 그렇게 잡았습니다. 거기 스토리를 좀 부여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나는 이러면 좋겠다. 이제 중국집은 홀이 있잖아. 이제 룸 있잖아, 룸. 그러면 룸 안에 아이들이 있으면 어떨까? 룸 안에 아이들이 있고 이 아버지는 다 같이 죽으려는 생각,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룸 안에 아이들은 있고 나는 나와서 이제 막 깽판을 벌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맛있는 거를 사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왔는데, 뭐 이렇게 시비가 붙고 그래가지고 다 죽여버려 뭐 이런 식으로 막 좀 충동적으로 뭐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하면 중국집에 온 거에 대한 좀 설정이 부여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아이 아빠시잖아요. 아이들을 사랑하긴 해요? 사세요. 이럴 때 이 나의 마음도 많이 다듬어지겠죠. 초반에 아이들이 있잖아. 이렇게 시끄럽게 굴면 이 아이들 나오면 어떡해. 얘네들 지금 탕수육 먹느라고 지금 정신 팔려가지고 지금 지 아빠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런 생각에 내가 좀 더 나의 감정을 조금 더 붙여줄 수 있는, 살을 좀 붙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약간 중국집에 내가 스스로 마지막 만찬을 하러 온 것보다는 다 같이 이제 마지막으로, 애들은 보통 짜장면을 좋아하니까,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셔서 항상 우리는 그럴 때 중국집이잖아. 그러니까 좀 중국집에 왔다라는 거에 대한 설정을 좀 말이 되게 짜는 데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 사람이 이제 이제 중국집에서 깽판을 친다. 이렇게 잡았어요. 우리 민주님이 열혈사제의 롱드와 쏭싹 비슷한 느낌이 들어. 쏭싹이란 말을 쓰는 거야 요즘 20대는. 쏭싹은 혹시 줄임말이니? 난 정말 태어나서 처음 듣는다. 오타는 아니겠지? 그래서 그 설정. 중국집에 대한 설정.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거의 다 지적을 해주셨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이상으로 지적해주신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롱드와 송싹. 아, 송싹이 캐릭터 이름이야. 롱드도 캐릭터 이름이고 송싹도 캐릭터 이름이구나. 미안하다. 미안하다. 나 몰라서. 어쨌든 송싹이고 자시고.
송사기고자 하시고 여러분들이 코멘트를 좋게 해주셨어요. 왜냐면요 지금 에비앙님 연기를 잘해서 그래요. 에비앙님이 연기를 잘해서 여러분들은 또 프로 지적러로서 지적을 해야 하는 것을 찾는데 잘 찾아야 되니까 막 이렇게 머리를 굴리면서 잘 찾으신 거야. 그래가지고 꽤 괜찮은 코멘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굳이 뭐 더 지적할 게 사실은 없을 정도로 좋은데요. 한번 좀 다시 한 번씩 보자면요. 발음에 대한 지적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너무 정확합니다. 지금 타고나기를 정확한 친구예요. 제발 흘려주세요. 애니메이션 같다라기보는 코멘트도 많았는데요. 지금 리얼하지 않다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애니메이션이라고 한다면 이거보다 좀 더 꾸미긴 하겠죠. 근데 이건 정극보단 좀 더 많이 꾸며진 느낌이 난다라는 거지. 그리고 사람 냄새가 안 난다라는 거야. 나는 내 생각엔 약간 그게 있을 것 같아. 우리 에비앙님께서 이름을 자꾸 까먹어 누군지 에비앙님께서 표현을 잘하는 친구고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고 뭐 이 정도면 잘하는 거 맞죠. 그리고 명확하고 좀 너무 명확하죠.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잘하는데 약간 사람 냄새 나는 거는 좀 약간 신경 덜 쓰지 않을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가르쳐보면 재미있을 것 같네요. 왜냐면 문제점이 리얼리티 하나야. 지금 여러분들은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예비양님께서는 거의 다 완성되어서 오셨죠. 그래서 문제점이 명확해요. 문제점이 사람 냄새예요. 사람 냄새, 리얼리티, 지금 지구상 내 옆사람 이렇게 보여지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뭘 해도 잘할 친구예요. 그래서 이것만 고치면 되는데 이거를 아직 안 배우신 것 같아. 근데 그거 지적하는 건 내가 자신 있거든. 선생님 그런 거 전문이잖아. 그래서 약간 재밌을 것 같은데 에비앙님. 저는 여러분들 중에서 프로 성우가 되는 것은 당연하고 되게 인기 많은 스타 성우가 나오기를 바래요. 그래야 제가 저의 꿈이에요. 나는 스타 성우까지는 죽어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너희들 중에서 한 명을 만드는 게 나의 소원이야. 내가 이걸 하는 이유고 내가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유고 그러면 난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가르치는 게 전 재밌거든요. 초보인 아이들을 많이 올리는 것도 너무 좋지만 이렇게 좀 와주면 좀 수월하죠. 왜냐면 이 정도 한다는 애는 머리가 좋아요. 연기 이 정도 하는데 머리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아들을 확률이 높아요. 꼭 나왔으면 저도 좋겠어. 그래 홀리서클 네가 좀 되라. 네가 좀 되세요. 마음속에선 이미 스타 성우십니다. 그러고 말고 너희들 마음 말고 다른 사람들 마음에 말이야. 자, 코멘트 살짝 조금만 더 볼게요. 사람 냄새가 문제입니다. 사람 냄새. 청산유수라는 말. 네, 좋은 지적이죠. 청산유수. 지금 이 상황에 우리 에비앙님이라면 말 이렇게 잘할 수 있어요? 누가 이렇게 말을 잘해요? 지금 칼들이 됐는데. 안 돼요. 말을 조리 있게 잘 한다라고 해도 뭐 약간 이렇게 생각해 보자. 우리가 마침 내가 거기에 있던 경찰이야. 그래가지고 좀 내가 이렇게 제압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생각해 보자. 이러지 말아요라는 대사만 버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의 목에다가 칼을 들이대고 막 있어. 그런데 나는 이제 이 사람을 잡으러 왔어. 내 손에는 총이 있어.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겨누고 막 이런 장면들 많잖아. 대치하는 장면. 그런 상황에서 막 말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말이 청산유수처럼 나오지는 않아. 이 사람한테 확실하게 깨우쳐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은 상황을 말리고 싶은 거예요?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언어의 연금술사가 아니었으면 좋겠고 나는
무슨 정신과 베테랑 심리학자나 범죄 심리학자 이런 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상황에 놓인 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뭔데 내가 강단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막 한마디 하는 거죠. 한마디 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아무리 강단은 있고 이렇게 유약한 성격, 어떤 애는 이런 거 보면 찍소리도 못하고 하고 싶어도 말도 못할 수도 있잖아. 그렇지는 않은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말을 잘한다라는 것이 조금 현실과 좀 동떨어져 보인다라는 거야. 아,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또이또이타고 당차게 명대사들을 줄줄 쏟아내는 게 비현실적이다라고 느꼈다. 네, 이런 코멘트가 나오는 거고요. 마음보다 표현이 크고 그걸 잘 포장하셨다라는 코멘트에 대해서는요. 마음도 커요. 네, 마음도 작지는 않아요. 그런데 맞는 마음이었으면 좋겠어. 이 상황을 보는 나의 마음은 어떨까에 대해 생각해봐요. 지금 내 생각에 약간 우리 에비양님이 되게 애니메이션 같다라는 이유를 듣는 것 이유 중에 하나도요. 선이 하나야. 이 우리 배우 수업 책을 우리가 이제 에비양님이 몇 권까지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 끊어지지 않는 선에 대한 개념 읽었을까요? 하나의 끊어지지 않는 선에 대한 개념이 나오죠. 선이 끊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선은 항상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개념이죠. 근데 우리 에비양님은 선이 안 끊어져. 그런데 선이 너무 하나야. 근데 정극은 사람의 마음은 선이 하나가 안 돼. 이 사람한테 설득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두려운 마음도 있을 수 있고 상황을 살피는 마음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지금 에비양님이 잡으신 거는 이 사람이 어떤 할머니를 죽이려고 막 할머니한테 위협을 하려고 해서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그만해요 막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는 거잖아. 그럼 할머니를 보는 나의 시선도 있을 것이고 여기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시선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러다가 이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제발 내 말에 설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막 이런 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애니메이션 연기에서는 그런 게 사실 별로 없고 선이 하나인데 되게 명확해.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뭐 오늘 뭐 아씨 나 배고픈데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아씨 나 볶음밥도 먹고 싶고 어떻게 하지 아씨 미치겠네 막 이런 대사라고 한다면 전국에서는 약간 지금 내가 말한 것처럼 흘러간다면 애니메이션에서는 아 오늘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아 볶음밥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야 탕수육을 시켜야 되는데 아 근데 돈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선이 아주 명확한데 굵어 굵은 선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끊어지진 않아요. 뭐든지 끊어지진 않아요. 근데 정극 연기는 뭐 이 생각 저 생각이 복합적으로 들어. 우리 그러잖아. 우리가 원래 그러잖아. 여러분들이 연기를 하면서도 아이씨 씹었다. 이러고 있잖아. 아 지금 첫 줄 잘못 친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막 연기를 하잖아. 그리고 아 선생님의 얼굴도 살피잖아. 내가 연기를 하면서. 연기를 하느라고 그 캐릭터에 몰입을 해야 되는데 물론 몰입력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몰입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저것 살핍니다 사람은 그렇게 돼요. 이렇게 100% 몰입이 돼서 막 이런 약간 그런 천재 배우 별로 없어 별로 없어 나도 PD 눈치 보고 큐 받고 왜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럼 큐도 못 받지 사실 100% 몰입을 하면 큐를 받거나 막 이런 게 어떻게 가당해. 이게 우리가 뇌가 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사람은 이렇게 따로 놀아요. 이렇게 좀 선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에비양님의 선이 약간 하나야. 하나가 명확해. 그래서 약간 애니처럼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네, 대사가 너무 매끄럽고 흘러가는 템포가 굉장히 빠르다. 뭐 빠르다라는 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너무 매끄럽게 잘 흘러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매끄럽게 잘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 웰메이드 플레이에 대한 개념을 다시 알려드릴게요. 선생님은 20대 때 연극영화과를 다녔어요. 그때 연극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쓸 때 웰메이드 플레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안 그렇겠어요. 그냥 플레이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웰메이드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웰메이드 안 해도 된다라는 거야. 뭘 그렇게 잘 만들 거냔 말이야. 삐걱대도 되는 거야. 삶이 그렇잖아. 여러분들의 삶이 완벽해요? 안 그렇잖아. 근데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삶을 무대에다 보여주는 걸 리얼리티라고 하는데 그거를 잘 만들어서 올려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게 꼭 연극은 아니라는 거야. 물론 뭐 잘 만들려고 하겠지만. 그래서 플레이로 바뀌었거든요. 나는 되게 거기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주 잘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지금 에비앙님이 웰메이드 하네요. 플레이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 냄새. 뮤지컬 같은 무대 위의 느낌. 네, 다 같은 얘기고요. 우리 우주토끼님이 얘기하신 것도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면 화자의 시선이 상대가 다시 어떤 행동을 취하지는 않을까 막 살피고 말도 좀 다급하고 막 횡설수설하고 막 이럴 것 같은데 너무 깔끔하다. 네, 그러니까 깔끔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깔끔할 상황입니까? 또랑또랑하게 웅변하듯이. 네, 웅변.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점 명확합니다. 사람 냄새 한 줄이에요. 사람 냄새 하나. 사람 냄새 나는 조미료만 좀 치면 꽤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가 좀 두려울 수 있겠다. 우리 에비앙님 지금까지 하셨던 거랑 많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잘 못하는 걸로 느껴질 수 있고요. 그렇게 하면 지저분한 연기로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자, 들어봅시다.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 자, 이것도 봐봐. 할머니를 죽이려고 막 그러는데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만해요. 막 이러잖아.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보여져. 야이 머저리 같은 놈아. 막 이러면서 누가 상사가 나를 막 핍박해 가지고 속이 부글부글 끓다가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만해요. 이렇게 느껴져. 근데 지금 상황 봐. 넌 안 무섭니? 에비앙님 안 무서워요, 지금? 이러다가 저 할머니 죽을 수도 있어. 내가 안 죽었더라도 저 할머니가 죽을 수도 있다고. 얼마나 무서워. 내 눈앞에서 사람이 죽을 수도 칼을 들고 막 이러는 걸 내 눈앞에서 본다라는 게 나 말도 못할 것 같은데. 근데 할머니한테 막 이러는데 내가 이러다가 그만해요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근데 지금 도저히 못 참겠다. 그만해요 이렇게 나오고. 지금까지 왜 참았어? 저는 이런 짓 솔직히 죽고 싶지 않아서 이러는 거잖아요. 그만해요. 사람 목숨 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참았어 지금. 많이 참았어. 얘기하고 싶어 죽겠는데 엄청 참다가 아 내가 나서야겠네 이러면서 그만해요 이러면서 나서. 내 차례잖아. My turn. 난치는 이런 짓 솔직히 이런 짓에 시옷 발언까지 너무 정확합니다.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는 이런 짓 솔직히 죽고 싶지 않아서 그러잖아요. 그냥 말하면 돼. 이런 짓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는 이런 짓. 너무 정확해. 뭐 이렇게 정확할 필요는 없어. 솔직히 죽고 싶지 않아서 이러는 거잖아요. 단무진이 뭐냐 하면서 망설이는 건 여기서 조금 나는 찾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단무진이 뭐냐 하면서 망설였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뭘 했을까? 단무진이 뭐냐 하면서 망설였다라는 게 이게 뭘까? 뭘까? 왜 망설였다고 표현을 할까? 왜 망설였다고 할까? 안 죽고 망설이고 있다라는 의미구나. 안 죽고 망설이고 있다. 그렇구나. 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우물쭈물해서 망설이는 것처럼 들렸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단무질이 뭐니 하면서 망설이는 건 이렇게 읽으면 망설인다 이렇게 들려요. 근데 단무질이 뭐니 하면서 망설이는 건 망설이고 너 망설이고 앉아 있어 이런 느낌이 좀 더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될 것 같아. 단무질이 뭐니 하면서 망설이는 건 스스로한테 다른 문을 열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조금 좀 더 망설인다라는 것에 좀 임팩트가 더 들어. 왜냐면 뭐 우물쭈물 되진 않잖아 이 사람이. 그래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스스로한테 다른 문을 열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요. 자, 여기 혹시 무슨 말 들었을까? 살짝 살펴볼게요. 뭐야, 네가 뭘 한다고 짓거려? 이랬네. 뭐야, 네가 뭘 한다고 짓거려? 그래서 그래요, 이런다라는데 괜찮나? 넌 스스로한테 다른 문을 열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아, 왜 수긍을 하노? 그래요. 난 당신한테 아는 게 없어요. 막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얘 지금 이렇게 막 쏴댔다라고 한다면? 그래, 여기서 막... 그래요. 난 당신에 대해 아는 게 없어. 이렇게까지 될 상태로 이렇게 그래 네 말이 맞다. 지금 이럴 상황인가? 그럴 상황이냐 지금 칼 가지고 지금 이러는데. 조금 별로다. 지금 네 무대다. 아 그렇네요. 그죠? 무대죠. 그래요. 난 당신에 대해 아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이건 확실히 알아요. 이러면서 독백하잖아. 나는 당신에 대해 아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요. 이건 확실히 알아요. 무기를 쥐고 있는 손으론 더는 무엇도 잡을 수 없다는 거. 네, 명대사입니다. 그걸 내려놔야 다른 문의 손잡이를 돌릴 수 있다고요. 아빠시잖아요. 아이들을 사랑하긴 하나요? 그렇다면 사세요! 사랑은 사는 거예요. 비겁하게 죽는 게 아니라 당신 아이들이 이런 모습 보면 이러지 말아요. 그래요. 자, 뭐 일단 문제점이 명확합니다. 내 무대예요. 내 무대. 아무도 나를 말리지 마. 날 그냥 내버려둬. 더 이상 간섭하지 마. 내 뜻대로 내가 하고픈 대로 날개를 펴는 거야. 네. 너무 날개를 잘 폈어요 지금. 근데 좀 덜 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날개를 피고 싶어도 아 나 못 필 것 같아 이런 상황에서. 날개를 피고 싶다고 그렇게 팍 피할 수 있는 지금 막 좀 내 앞에서 사람이 죽어 나갈 것 같은데. 여러분 상황을 극복해내지 마세요. 상황은 그렇게 여러분들 극복해내는 게 아니고요. 단문은 상황 안에 있는 겁니다. 상황이라는 지붕 안에 있어요. 지붕 안에 잘 있어요. 그걸 왜 자꾸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걸 뚫고 나와가지고 뭐 할래? 상황 안에 잘 있으세요. 극복해내지 마요. 극복해내지 말라고요. 연기를 잘한다는 건 극복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상황 안에 잘 있는 거야. 자, 아주 명확합니다. 뭐 이 정도면 우리 에비앙님이 아마 똑똑하신 분 같은데 무슨 말하는지 잘 알아듣는 것 같아요. 자, 이러지 말아요는 좀 많이 따로 놉니다. 뒤에 문장이 뒤에 감정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겠죠. 너무 무섭겠죠. 칼이 들어오니까. 근데 여기만 칼이 있고 왜 이 앞에는 칼이 없어. 그게 문제예요. 앞부분을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자면요. 여기 대사 중간에 뭐라고 써있냐면 무기를 쥐고 있는 손으로는 더는 무엇도 잡을 수 없다는 거 이렇게 써있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애비양님이 대사를 너무 쥐고 있어요. 대사를 쥐고 있는 입으로는 더는 무엇도 잡을 수 없다는 거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친구들이 많죠. 우리
효양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싶고 시나무님한테도 약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대사를 쥐고 있는 머리, 뇌로 합시다. 대사를 쥐고 있는 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엇도 잡을 수 없어요. 대사는 쥐고 있지 마세요. 대사는 그냥 그 상황이 있으니까 그냥 나오는 거예요. 대사는 그냥 그 상황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고요. 그 대사 아니고 다른 대사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